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, 이른바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전 국민의 70%에게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염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과 소비 회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 대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긴급 생계지원금은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. 긴급 생계지원금은 전 국민의 70%가 받을 수 있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 70%의 기준은 당초 논의됐던 중위소득 150% 대신 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집니다. 지원금은 4인 기준 100만 원으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,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을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의 최대 70%까지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어제 협의에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소득 하위 40%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%를 감면해주는 대책도 발표될 전망입니다. 앞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하위 20%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0%까지 감면해주기로 한 혜택을 대상은 두 배로 넓히고 액수는 줄였습니다. 정부도 비상경제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긴급 생계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한 설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염혜석입니다.